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굉장히 잘 드시는 걸로 알거든요. 아니 뭐 내가 매운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. 약간 쫄리죠. 먹는 방법이 있는데 유부를 덜으셔서 유부랑 밥을 같이 먹고 보는 거예요. 유부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. 아니 나도 매운 걸 요새는 건강 챙긴다고 잘 안 네. 먹거든요. 진짜 걱정이네. 이렇게 해서 그냥 싸서 먹는다. 어떠세요? 요즘 MZ들이 좋아한다는 마라떡볶이. 그 정도는 아닌데?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매운 건 네. 맞는데 네. 아 안 맵다고요? 아니 안 맵은 게 아니라 네. 맵긴 한데 네. 그 정도지만 뭐 엄청 뭐 이건 진짜 막 매운 거다라고 말할 정도인가? 내가 일단 어쨌거나 마라떡볶이 중에 최고 매운 맛이다. 그죠? 난 최고 안 매운 맛 먹었다가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네. 감 왔어. 이 정도는 우리 세계에서는 어디 가서 좀 내가 좀 방귀 좀 낀다 이 정도? 별로 안 맵죠? 손맛이 매운데요? 그러니까 매우 맵긴 한데 그래서 원래 오늘 굳이 마라떡을 먹어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또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혹은 20대가 된다면 이거부터 하겠다 아니면 못해본 게 있는데 이게 아쉽다. 첫 번째는 네. 뭐 연방적으로는 잘 통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. 내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 20대가 아니었거든. 제일 처음 여권을 만들었던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티벳 가려고 만들었어. 근데 티벳을 가려고 만들었는데 티벳 입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더라고. 그래서 그게 좌절되고 난 이후에 뭐 아직도 나는 뭐 유럽도 뭐 가본 적 없고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막 정보 수업 하다가 애들한테 뭐 프랑스 대혁명 얘기하면서 네. 야, 프랑스도 안 갔다 오는 이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독립혁명 얘기하면서 뭐 야, 미국도 안 갔다 오는 무슨 뭐 민주주의된 얘기를 하냐. 가본 적이 없어요. 영국도 가본 적이 없고. 근데 그래서 더더욱이 시간을 되돌린다면 여행을 다녔을 것 같고 일과 휴식을 좀 분리했을 것 같다.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. 그래서 가장 나의 큰 단점은 여러 가지 최적이라는 인간의 단점이 많겠지만 아직도 일과 휴식을 잘 구분을 못해요. 그러니까 쉬는 날은 없잖아. 그죠. 강의로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도 예를 들어 하루에 저녁에 수업이 있는 날이 있다. 네. 그럼 오전, 오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내고 저녁 때 수업만 딱 하면 될 수도 있잖아.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오전부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치 좀 하다가 음악 좀 하나 듣다가 때 되면 밥 먹고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. 이완이랑 수축이 반복돼야 이 근육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수축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. 대학생은 그나마 이제 학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까지 달린다 그러면 주 6일 공부하고 하루 쉰다?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?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현명한 친구들이고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푹 쉬려면 6일이 아주 밀도가 있어야 되잖아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그렇게 못했어. 그게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돌아가 다시 대학생 때로 돌아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증거를 남겨놨을 거다. 예를 들면 영국교처럼 네. 네. 예술을 해 네. 공모전에 나가 네. 입상을 해 네. 아니면 선생님처럼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사회과학 혹은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해 네. 그럼 그 당시에 이런 것도 방법이거든. 예를 들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막 3, 4년 걸려서 딸 수 있는 자격증 말고 네. 한두 달이면 혹은 뭐 석 달, 여섯 달이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지금도. 대학생 신분에서 딸 수 있는 네.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었어. 비슷한 거지. 음악을 하는데도 가장 이제까지 내 음악 인생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공연만 엄청 했지 앨범이 없어. 그거를 용기를 못 낸 거지. 사실 예술이라는 게 학교만 정답은 아니잖아요.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도 약간 좀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정말 있다라는 게 반증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입증되지 않을까 해서. 아 이게 뭐 꼰대 소리처럼 들릴 수도 네. 있겠지만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. 네. 너가 추구하는 예술이 네. 진짜 원맨 밴드처럼 혼자서 A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닐 뿐더러 뮤직비디오? 네. 그 뮤직비디오를 한다고 찾아. 그럼 더더욱 그런 거 아닌가? 뮤직비디오 하려고 하면 뮤직비디오를 네. 만드는 거지 뮤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. 그죠. 그 뮤직 하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 것이며 혼자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앨범을 냈어.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쳐. 그럼 내가 여기 윤 감독이 있다. 그러면 우리 멤버들이 물어볼 거야. 윤 감독이 누구냐? 아니 제자인데
영상을 다방면으로 잘해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라고 할 때 전공자야. 그다음 이쪽을 오래 해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 지금 책장 보이겠지만 전공은 너 책장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를 정하는 거야. 평생 가져가. 근데 너가 학교를 그만두고 버리면 그냥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찾아서 어떤 기능을 익힐 수 있어. 네. 근데 여기 영상학, 음향학, 책이 없어. 그럼 나중에라도 10년 뒤에 그걸 보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비슷하지 않나? 증거가 없을 텐데? 그죠.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스펙 스펙 하잖아. 근데 스펙이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안 알려준다. 스펙이 전작, 그러니까 스펙이 무슨 뜻인지를. 그러고요? 스펙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찾아보면 스페시피케이션의 줄임말이거든. 그게 예를 들면 뭐 너가 또 이제 음향 장비나 영상 장비 많이 살 거 아니야. 카메라를 사. 카메라 스펙이 있잖아. 카메라 스펙을 딱 클릭하잖아.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카메라의 능력치인 거지 사실상. 어느 정도까지 촬영할 수 있냐. 그럼 똑같은 거야. 너가 만약에 그거 없이 자퇴했어. 그러면 그 자퇴를 해버리니까 그 학교의 하나의 그 기능적인 것의 스펙이 날아가는 거거든. 그거를 누군가는 아예 얻지 못해서 좌절에 빠져있을 만한 걸 네가 지금 얻어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 안에서도 뭔가의 고민이 되게 깊게 있었겠지. 네. 근데 아마 자퇴했으면 정말 넌 진짜 후회했을 거야. 하지 않았습니다. 먹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매운 걸 초장이 어떻게 먹냐. 근데 진짜 매워요 이거. 근데 여러분 절대로 수험생일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으면 꼭 뭔가의 계기를 마련해서 드시길 바랍니다. 선생님처럼 뭐 완강을 했어. 개념 강의 완강했어. 그때 한번 먹고 이래야지. 아 이거는 너무 큰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. 좀 챙겨 먹는 거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. 전략적으로 챙겨 먹어야 됩니다. 전략적으로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건 전략적으로 피하셔야 되고.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19살을 먹었어, 20살을 먹었어, 영웅처럼 22살을 먹었어, 너가 지금 어린이로 생각하지? 어른 같아? 뭐 어린이는 아니죠. 어린이 귀염둥이네.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군대를 갔을 때 21살에 갔단 말이야. 그때 중대장이 엄청 나이가 많고 엄청 세상 뭘 다 아는 것처럼 느끼 네. 여겨졌어. 그 사람 중대장 나이가 30살이었어. 여러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크게 막 기대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.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한테는 막 내가 이제 뭐 특히나 재수생들 난 성인인데 내 스스로 이것도 못 이루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20살, 21살, 22살 뭐 마찬가지고 다 애기예요. 애기. 애기니까 그냥 애기답게 행동해라가 아니라 너무 자기를 어른이다 혹은 막 뭐 미성년자가 아니다 난 성년자가 됐다라고 괜히 자기한테 큰 부담 지우지 말고 그냥 어떨 때는 좀 응석받이 응석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야 너는 20살을 먹고도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해? 이렇게 안 해요. 20살 다 힘든 거니까 당연히. 30살은 안 힘드나? 난 안 힘들 거 아니? 다 힘들죠. 안 힘들어. 많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요.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우리 영광조교와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즐겁고요. 다음에 또 훈련을 불러 만나죠. 안녕. 안녕.